그림 그리기에 완전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 얼굴 그리는 방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가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얼굴을 비롯한 모든 그림을 그릴 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처음에 큰 형태를 단순한 덩어리나 도형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얼굴은 약간 길쭉하긴 해도 전반적인 형태가 구에 가깝기 때문에 이목구비 이전의 구를 통해 큰 위치를 잡아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가운데에 위치하게 가로 세로로 그려주면 구를 4등분 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를 따라서 이목구비를 배치하면 어렵지 않게 대칭을 맞출 수 있어요. 십자가의 세로선에 위치하는 것은 미간, 코, 입술, 턱 등이 있겠고요. 가로선에 위치하는 건 눈이 있습니다. 구 형태에서 사람은 얼굴이 좀 더 갸름하기 때문에 조금 아래로 턱을 잡아주시고요. 인상에 따라 조금 더 찰거나 길 수 있어요. 정면은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큰 형태가 쉽게 잡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계란 위에 십자선을 그린 후에 그 계란을 돌려보았다고 가정합시다. 정면에선 직선으로만 보이던 십자선은 계란의 곡면을 따라 볼록한 형태로 보여지겠죠. 그걸 가정해서 십자선을 그려줍니다. 현재 그림상 축이 옆으로만 돌았기 때문에 가로는 변화가 없지만 세로축은 곡면을 따라 앞으로 볼록해지고 그로 인해 좌우 얼굴에 보이는 면적이 달라져요. 대칭이던 좌우 얼굴이 보이는 면적이 달라졌다는 건 그 안에 위치한 이목구비도 달라 보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나 눈은 좌우 대칭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선 가로폭이 서로 달라요. 꼭 코의 높이 때문에 보고 있는 시점의 반대쪽 눈이 코와 가까워 보이게 그려져야 합니다. 자, 이번엔 이 상태에서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까진 세로축만 볼록해졌다면 이번엔 가로축도 변화가 있겠죠. 가로축도 보는 시야의 반대쪽으로 휘어지게 가이드를 잡아주고 시점이 아래쪽으로 변했기 때문에 얼굴에서 아랫면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또 시점상 내가 보고 있는 아래쪽이 넓고 커 보이기 때문에 턱도 더 두드러져 보일 것이고 그래서 이 뷰를 구륙샷이라고도 하죠. 대표적으로 코의 밑면이나 턱의 아래쪽 부분들이 두드러지겠죠. 반대로 위쪽을 바라보고 있던 콧날이나 이마는 상대적으로 짧게 보이거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자세한 얼굴 인상을 묘사하기 전에 내가 바라보는 시점 등을 고려한 큰 형태를 설계해 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한 러프 스케치가 어느 정도 나오셨다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것들을 그려줍니다. 디테일한 두개골에 대한 부분은 패스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동그란 공형태로 눈꺼풀에 덮여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눈알은 원래 동그랗고 그 동그란 흰 공에 검은 점처럼 눈동자가 있는 형태인데 그 위로 눈꺼풀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의 형태는 긴 타원형으로 보이죠. 그리고 윗커플은 약간 검은 자를 덮고 있는데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검은 자의 3분 위 일정도를 가려주는 형태가 무난합니다. 만약 검은 자가 다 보이는 형태라면 눈을 부릅뜨거나 놀라서 눈이 커졌을 때 그런 식으로 다 보이게 되고 반대로 검은 자 위가 너무 적게 보이는 경우는 졸려서 눈꺼풀이 내려왔거나 무언가에 취했을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눈동자의 크기로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 눈동자가 크면 순수하거나 아이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작으면 사악하거나 무서운 느낌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얼굴 형태를 잡을 때 기준선이 보는 시점에 따라
입체적으로 굴곡이 바뀐 것처럼 시점이 변하면 이목구비도 그렇게 바꿔줘야 해요. 예를 들어 고개를 들면 콧대가 잘 안 보이는 대신 코 아래쪽이 보였던 것처럼 눈높이가 머리 위로 올라가면 코 밑면보단 콧대가 더 잘 보이게. 자, 이번엔 이 상태에서 고개를 아래로 내려 윗면이 많이 보이는 형태를 그려보죠. 마찬가지로 시점의 반대 방향으로 가로축이 휘어져 보이게 그립니다. 이 시점에선 눈두덩이가 시점상 눈보다 앞쪽에 있어서 거리가 짧은 것처럼 보이고 턱선도 정면보다 더욱 갸름하게 보일 거예요. 이전에 그렸던 시점과는 상하가 반대이기 때문에 콧대는 부각되겠지만 코 밑면은 아예 보이지 않죠. 턱도 더 짧게 보이게 됩니다. 눈썹과 눈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하는데 위에서 보는 시점의 경우 눈이 깊을수록 눈두덩이가 가리는 정도가 많아져서 눈과의 거리가 짧게 보이죠. 또 눈간의 사이는 깊이라고도 하는데 서양인이 눈이 깊고 동양인이 좀 더 평면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어른과 아이 인상에도 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른이 좀 더 깊고 아이가 평면적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깊고 서구적인 얼굴을 좋아하는 추세라 게임 캐릭터들은 주로 서양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팁이라면 눈과 눈 사이에는 눈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코의 경우는 코가 넓은 것보다 얇은 걸 선호하는 추세라 눈 사이 공간을 넘지 않는 정도로 간격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팁들은 말 그대로 평균적인 얼굴을 그리는 팁이니
캐릭터성을 부여하거나 생김새가 개성적인 캐릭터들을 그릴 땐 달라도 됩니다. 그럼 앞단의 조건들로 몇 가지 구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목구비 같은 작은 요소에 현혹되지 말고 큰 도형으로 인지하시면 그림 그리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반복을 통해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